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요게 마트에서 파는 쌈배추 아시죠? 아주 초간단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김치 담는 거 보여드릴게요. 쌀을 씻어서 밥을 안치는 동안에 김치가 완성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마트에서 파는 이 쌈배추 하나로요, 자취하시거나 식구 접근하실 때 조금만 급하게 금방 해낼 수 있는 김치입니다. 먼저 한우는 잘라주시고요. 이게 무게로는 900g이었거든요. 이렇게 잘라놓고요. 작은 거는 그냥 이렇게 잘라서 넣겠습니다. 이렇게 잘라겠습니다. 이거를 씻어서 절이겠습니다. 자, 이 배추는 이제 소금에 절여서 또 다시 씻어야 하기 때문에 두 번만 헹구겠습니다. 이렇게 두 번만 헹구시고요. 소금을 소주잔으로 두 잔만 넣을게요. 두 개 넣습니다. 이렇게 넣었죠? 그러면 이제 조금만 손에서 잡으시고요, 위만 끓여 놓으시면 됩니다. 이제 여기다 김치 양념을 한번 해볼 텐데요. 자, 고춧가루를 하나, 둘, 셋, 네 개. 자, 찌은 마늘은 한 스푼이고요, 올리고당 한 스푼 넣을게요. 멸치 액젓입니다. 자, 멸치 액젓 두 스푼 넣어요. 두 스푼 넣고요. 참치액 있으시면 한 스푼 쓰시고요. 없으시면 그냥 멸치 액젓을 조금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. 근데 까날 액젓도 괜찮고 멸치 액젓도 괜찮으니까 두 개 중에 어느 거든 쓰셔도 됩니다. 멸치 액젓이 참치액보다 조금 더 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갖고 계시는 소금이 꽃소금이든 천일염이든 구운 소금이든 상관없습니다. 자, 반 스푼만 더 넣어주겠습니다. 30분 살짝 절이는 배추는 그렇게 소금이 깊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씻어버리면 소금기가 거의 없거든요. 여기에 조금 간이 좀 맞아야지 됩니다. 소주잔 한 잔에 물을 넣고요. 이렇게 하면 오늘 이제 찹쌀뿌리 없이도 이렇게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김치 양념이 되거든요. 물론 생강 안 넣으시나 하겠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데는 굳이 생강을 안 싸셔도 돼요. 이렇게 해서 좀 놔두셨다가요, 배추가 절으시면 바로 담으시면 돼요. 대파를 조금 썰어 줄게요. 대파 큰 뿌리 있으면 한 반 뿌리 정도 썰어 주시고요. 요거는 작은 대파입니다. 대파는 익으면서 그 맛이 우러나는 거거든요. 배추가 절인 지 10분 됐거든요. 그러면 한번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. 배추가 30분 됐거든요. 30분 되고 나면 이 갓쪽은 이제 숨이 죽었고요, 이 원줄기는 숨이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. 그래도 이 정도면 김치 담으면 또 괜찮, 즉석 김치는 또 이 정도 되면 충분히 담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이게 짜거나 그러진 않아요. 싱거워요. 그래서 김치 양념을 조금 더 세게 하는 거거든요. 이거를 이제 헹궈주겠습니다. 한 세 번만 헹궈줘도 깨끗할 거예요. 약간 물기가 빨리 안 빠지면, 배추 물기가 빨리 안 빠지면요, 이제 꾹꾹 눌러서 인위적으로 좀 빼주면 돼요. 그래서 30분만 딱 절이고요, 바로 김치 시작합니다. 이제 이렇게 묻혀주시면 보통 이런 김치는 저도 한 번씩 가끔 담을 때는
새김치는 없고 이제 묵은 김치만 있을 때 손님이 오시게 되면 또 김치 많이 담을 필요 없을 때 제가 이 방법을 잘 쓰고요. 그리고 김치 담기 싫을 때 이러고 잘 합니다. 이제 통에 담아 놓으면 돼요. 식구 적거나 또 혼자 자취하시는 분들은 이만하면 충분히 한참 먹을 것 같아요. 김치 다 됐습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